레이첼을 4개씩 듣는다. 여기는 못 듣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기는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를 허용해주는 학교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총 같다. 카메라 앞에 놔두니까. 오늘은 공부를 하는데 요령 또 학기 초반이니까 이런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잠깐만, 이게 마스크가 다치는구나.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 어떻게 하면은 성실히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어른들, 아빠 엄마들이 봐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야. 어떤 식으로 좀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고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시작해보자. 하버드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80%를 줄여준 공부법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캡처를 해놨다가 오늘 비디오를 찍어야지 했던 거지. 아이빌리그 다 그렇지만 하버드의 엄청난 공부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80%나 줄여준다라는 공부 방법이 있다는 거야. This makes sense. 근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80%나 주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게 나온 거야.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어떻게 공부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서 연결을 해보자. 이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든 특별활동을 하든 내가 인바우브된 모든 것을 하고 학교에서 받는 홈워크와 뭐 테스트 프랩이든 뭐든지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들어가는 내용일 텐데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도피하고 싶어, 미루고 싶어, 가만히 냅두면은 뭐 뭔가가 어떻게 좀 되겠지. 근데 또 막판에 너무 내가 닥치면은 또 하기는 하게 되니까 미리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막 이런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있다면은 오늘 설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마감일, 예정일보다 훨씬 날짜를 땡겨서 하는 거야. 이들이 말하는 거는 열흘 전에 하래. 뭐든지 미리 하자는 거야. 언제? 오늘 과제가 나왔으면 오늘 모든 걸 까발려서 오픈을 해야 돼. 이 선생님의 디렉션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지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지 뭔지 큰 뼈대는 뭔지 이거를 오픈을 해놓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이거를 숙제를 시작을 이니시에이션 해야 돼. 첫걸음이 힘든 거야. 한번 시작하면 또 쭉 어느 정도 가거든. 자, 그래서 먼저 시작해. 그래서 언제 끝내? 원래 마감일보다 훨씬 땡겨서 끝낼 나만의 마감일을 설정을 해야 돼. 오케이? 뭔 말인지 아니? 자, 이거를 몰아가지고 이따가 이 다음에 할래 하지 말고 미리 먼저 해놓고 뒤에 그냥 쉴 생각을 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남들보다 이렇게 앞서서 뭔가를 마감일을 설정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생활이 달라진다는 게 이들의 얘기야. 그리고 삶이 편해져.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요령이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삶이 힘드니까. 나한테 to do가 남아있지 않은 거야. to do. 할 일이 매일마다 있고 그거에 대한 압박감을 받고 숙제를 냈는데 내가 다 완성을 complete 못했으니까는 선생님이 페널티를 주고. 자, 그러면 나는 또 무책임한 것 같고 근데 또 뭐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이게 계속 반복의 사이클이 되는 거야. 자, 그거를 고치려면 나만의 마감일을 만들고 앞선에서 하기 시작해. 자, 그럼 선생님한테 낼 때는 꽤나 어차피 완성도가 있는 거를 당장 오늘까지라고 내라고 하든 돌발 상황이 나와도 대처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면서 살자는 거야 항상.
남들보다 먼저 일을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는 뒤에 가서 진짜 마감일이 급박해서 다가왔을 때는 이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번 안 보이던 게 보인다니까. 또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좀 더 첨부할 게 생기고 좀 더 아이디어가 나. 다 원래 아이디어에 했던 거를 했어. 근데 거기까지 가고 나니까는 약간 하나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돼. 자, 그러면 그걸 넣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양을 많이 소화하는 그렇게 자꾸만 변해가는 건데 원래 머리가 좋아서 원래 뭐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이 바꾸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도 할 수 있어. 정확하게 진짜 중요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거든.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게 절반, 바꾼 습관을 계속 한 세 달 동안 한 학기 동안 유지를 하는 게 마무리야. 그거 한 학기만 해먹고 살면은 그 다음부터는 it's part of me, 나의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 우리 여기 멘토리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도 내가 그 부분을 많이 좀 보여주고 교육을 하려고 학기 초반에는 집중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일을 급하게 하잖아. 급하게 하다 보면은 실수도 나오고 상한 것도 들어가 있고 막 실수가 너무 많으면은 일이 허접해 보인다. 그럼 내가 허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시간을 내가 마지막에 넣어서 너무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이게 깎여서 나온 거야. 자, 시간만 내가 많았다면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조금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시작해. 미리 시작해. 남들은 항상 데드라인 라인에 가까이 해서 라인까지 하지만 나는 나만의 완성하는 날을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을 한다. 마감일이 100%의 시간이 있다라고 뭐 열흘 하루에 10%씩 100% 이렇게 쓰지 말고 한 70%만 있다라고 간주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뒤에 한 30%는 없다라고 간주하고 한 70%의 시간 안에 모든 걸 꾸겨 넣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성공하고 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서 학교 생활을 하는 요령일 것 같다. 옛날 옛날에 괴태 형님께서 얘기를 했어. 30분이라는 티끌 같은 시간에 아 뭐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낭비하지 말고 티끌 같은 시간에 티끌 같은 일이라도 하라는 우리 또 옛날 형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시고 저 세상으로 괴태 형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시간 안에 쪼개서 뭔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시간 아껴서 미리미리 이것까지 명심하면 좋겠어. 30분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쌤처럼 10분 동안 유튜브를 찍으면 비디오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시간 활용을 노력하는 나의 우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 칭찬해. 자, 우리 9학년, 10학년 부모님들도 이런 거 참고하셔서 댁에서 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7학년, 8학년 부모님들도 이런 비디오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채널에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과 보는 것들 엄마, 아빠가 조금 느끼게끔 모범적으로 행동을 댁에서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면 아이들도 공부 습관을 잡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미리 하자는 거야. 이거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맞추는 게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거야. 그렇게 되면 점수 잘 안 나와. 그 데드라인보다는 훨씬 앞쪽에 나만의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득을 볼 것이야. 한번 실행을 해봐. 훨씬 점수가 높게 나오는 그런 어떤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들의 어떤 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벗겨서 시도를 해보자는 거야. 학기 초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바이바이.